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. 요약이랄 게 딱히 없습니다. 그냥 아이들 영어 너무 잘 하기 때문에 그냥 수다만 떨다가 끝났어요. 또 수업이. 근데 그런 얘기 했거든요. 그 레일라가 피아노를 샀었죠, 얼마 전에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, 저도 피아노를 하나 사는 게 맞지 않나. 아이가 크면은 분명히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은 시점이 올 텐데, 그게 한 9살이나 한 8세에서 10세 정도 사이? 요 정도의 그 마음이 들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피아노를 칠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달에 20만 원 이상의 돈을 내고 어디를 보내야 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피아노를 100만 원에 산 다음에 지금부터 그냥 치기 시작하면은 그 당시에 안 보내도 아이가 이미 피아노 치는 방법을 제가 배우는 걸 보고 무언가를 배우는 방법을 배울 것 같거든요. 그럼 지금 아이가 8년 후에 아이가 피아노를 치게끔 하고 싶다면 가장 값싸고 효율이 좋은 투자는 그냥 피아노로 한대 사서 지금부터 제가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치면 되는 건데 이 계산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이들과 이런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. 그래서. 아이들은 오늘 다른 학생이 또 가르치는 아이가 피아노 콩쿨 나가서 친구 연주한 걸 봤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는 감격해서 되게 오랫동안 그 영상을 보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도 피아노를 치니까 혹시 이 정도 칠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칠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진짜 요즘 애들 대단한 것 같아요. 제가 잘할 시점에는 요즘 아이들처럼 영어를 잘하지도 못했고, 피아노를 잘 치지도 못했고, 컴퓨터를 잘하지도 못했고, 근데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진짜로 어른이란 존재들이 아이들한테 더 잘할 것을 요구하는 케이스도 보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.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스스로에게 더 많이 자랑스럽다고 얘기해 주라고 그렇게 수업에서 말을 해줬습니다.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, 아이들 진짜로. 뭐 요런저런 얘기 많이 해봤고요. 영어를 하시니까 영상 보내드리는 거 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. 요런저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서 무슨 얘기를 했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너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. 네, 알겠습니다. 수업 요약 이쯤으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